입장에서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생겼었는데요. 디지털 분들이시니까 두 분한테 많은 질문 드리면 감독님이 좀 감독님이나 이 원작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뭐 사이버펑크적인 뭐 원작이 뭐 걸작이라고 나오지만 그것도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저도 되게 좋아했던 부분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라든지 기괴할 정도로 그로테스크한 분위기가 저한테도 굉장히 느낌이 많이 와갖고 되게 좋아했고 저도 좀 책을 집에 소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 시간짜리 영상이라든지 조금 전에 프레젠테이션도 봤을 때 보니까 의외로 비주얼 톤들이 전 되게 밝게 오더라고요. 밝다는 게 어떤 의미신지는 아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이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신 게 있으신지 두분 같은 비주얼 쪽 담당하시는 감독님들이시니까 원작을 한번 보셨다면 원작하고 이 영화를 만드실 때 그런 의견 전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의견 교환이 어떻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Yeah. 그 컨셉을 보시면은 저희가 전달받은 내용을 보면은 배경 자체를 너무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그런 풍경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우스 아메리카가 파나마라든지 어떤 그런 도시를 레퍼런스로 촬영했는데 몇백 년 후고 뭔가 인간의 어떤 그 존재가 사이보그가 진짜 인간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이 혼동되는 상황이지만 실제 길에서 상상을 해보면은 건물 길은 그대로 있고 건물에서 뭔가 쌓아져 올라가는 형태로 미래가 구성되고 그 안에서 진짜 사람들도 뭐 영화 안에서 보면 모터보이라는 그런 스포츠도 즐기면서 너무 뭔가 미래에서 기계가 모든 걸 지배하고 디스토피아적인 암울한 상황을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컨셉도 작업을 했고요. 저희는 당연히 뭐 조명 작업이라든지 형태를 구성할 때도 그 컨셉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And to follow up, I think there's a lot of creative choices when you go into taking source material and putting it into a script and balancing the things that you love about the script. Robert and James spend a lot of time on that script and designing that world. And balancing it with Kishiro's work and the vision that was in their head. So I think there's balance there, and the comics are quite wild and with wild images, and there is some of that in this and other things as well. So.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 중앙일보 나원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최첨단 기술력이 사용되면서 이렇게 태양광이나 얼굴의 움직임 같은 걸 미리 다 입력을 시켜서 결과물을 이렇게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존의 그 후작업 방식에서 이렇게 발전을 해와서 지금에 이르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좀 혁신적인 어떤 도약이 가능했던 뭐 장비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이제 디즈니가 라이언 킹 같은 정말 풀 CG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또타좀 회사에서 또 자신들만의 기술력을 하는 것과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메타는 또 독보적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웨타가 독보적일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영화를 작업할 때 실제로 어떤 효과를 구현할 때 아예 소프트웨어라든지